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리티가든입니다. 요즘 너무 폭염이 심해서 많이 덥죠. 하지만 저는 이제 미리 휴가를 다녀와서 그러나 에어컨 바람 쏘이면서 집에서 이렇게 분갈이 하는 게 최고 피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에어컨 틀어놓고요. 오늘은 그동안 밀려왔던 분갈이를 좀 몇 개 했습니다. 분갈이 한 김에 저희 집 창 종류가 몇 개 늘어났어요. 제가 옛날에는 창을 그닥지 이뻐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창이 손톱이 너무 뾰족한 거예요. 막 찔릴 것 같고 이래서 그닥지 이뻐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창의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 둘씩 또 데려오기 시작하네요. 처음에 제가 창 데려온 것이 제일 먼저 데려온 것이 어떤 거냐면요, 요겁니다. 창철아. 요거 쌩얼도 하나 있고 요렇게 창철아가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데려온 건데, 근데 요거 좀 옥상에다가 좀 달달 구워서 예쁘게 물을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요즘에 그냥 여기 거리대에다 놨더니 좀 물이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이거 좀 햇빛에 달달 구워서 예쁜 색감을 또 띄우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거 창철아는 제가 데려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데려온 것이 어떤 거냐면 원종 콜로라타하고 파랑새 요거예요. 이것도 색감이 아주 예쁘게 처음부터 참 예뻤어요. 그 파랑새도 예쁘고 요쪽에는 이제 제가 조금 여기 적심을 해줬는데요. 여기는 화상을 좀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는 적심을 해줬고 요거 하나는 너무 예뻐요. 파랑새, 요건 파랑새고 하얀 분을 쓴 파랑새고요. 요 옆에 있는 것은 모두 원종 콜로라타예요. 원종 콜로라타 요거는 자구가 두 개짜리입니다. 요 옆에 거는 하나짜리고요. 모두.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조금 자구들이 안 나오는 이유는 너무 분을 좁게 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쯤에는 제가 요거를 좀 큰 화분으로 옮겨줄 예정입니다. 지금은 너무 분에 따글따글하게 달려 있어갖고 아이들이 도통 자라지를 못하고 항상 고만고만하네요. 네, 이게 원종 콜로라타 요거 그때 두 번째로 데려왔고요. 요거랑 동시에 데려온 게 원종 에보니예요. 원종 에보니도 지금 속 안에 자구가 몇 개씩 나오면서 많이 컸어요. 처음 데려왔을 때보다.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원종 에보니 건강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슈퍼 클론으로 키워야 하는데 색감은 그다지 많이 거리대에 계속 내놨더니 그닥지 예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요거 요렇게 한번 여러분들께 선을 보이고 나서 이 창 종류를 좀 옥상에다가 햇볕에다가 달달 한번 구워볼 예정입니다. 어떻게 변할지요? 제가 지금 농장에서 데려온 거 달달 구운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분갈이를 요렇게 네 개를 해줬습니다. 예쁜 분에다가 이렇게 이제 예쁜 분에다가 네 개를 해줬는데요. 네, 하나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요것도 참 옛날 거네요. 요거는 이제 제가 선물을 받은 거예요. 레이디스 핑거. 예, 레이디스 핑거 예쁜 분이 있어서 다시 분갈이를 해줬어요. 오늘 레이디스 핑거인데 요거는 약간 크리스마스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게 손톱이 조금 더 길고 예뻐요. 레이디스 핑거 제가 좀 햇볕에 달달 구워서 이렇게 모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참 예뻐서 왔는데 요즘에 햇볕에 좀 덜 보여줬더니 요게 약간 널프러졌습니다. 레이디스 핑거는 이제 이미 있었던 건데 제가 분갈이만 오늘 해준 거고요. 저희 집에 요렇게 이제 네 종류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제가 지금 옥상에서 영상을 찍으려 해도 너무 더워서 영상을 못 찍고 이렇게 에어컨을 켜놓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데려온 아이 중에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는 진짜 햇볕에 달달 구워가지고 모아 손톱도 어쩜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매니큐어 칠해놓은 것처럼 손톱이 너무너무 예뻐요. 정말 감탄입니다. 요게 이제 제가 요것도 이제 이름을 몰라가지고 왔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깜짝 퀴즈로 냈었는데 첫 번째 맞춰주신 분께 살구 미인금을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맞춰주셨는데
요거는 이제 정답은 첫 번째 맞춰주신 분께만 드립니다. 그래서 탈고 미임금 보내드릴 거고요. 요거 로제, 이름이 로제였더라고요. 창 종류가 너무 많아서 조금 혼동스러워요. 그래서 창 로제였습니다. 근데 로제가 진짜 너무너무 이뻐요. 이렇게 창이 예전에는 이렇게 예쁜지 몰랐는데 요즘은 창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요즘에 데려온 것 중에 여기 루돌프도 여기 색감이 뒤에가 아주 예쁘게 들었었는데 요즘에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지는 바람에 조금 물이 덜 들었네요. 조금 빠졌어요. 이제 햇빛에 달달 구워서 이것도 손톱을 예쁘게 만들어보고 색감도 예쁘게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요거 화분이 아주 예쁘죠. 화분을 새로 들여와서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네, 루돌프. 그 다음에 이제 루돌프하고 요거는 핑크 샴페인이에요. 핑크 샴페인. 둘 다 조금 화분이 특이한 화분입니다. 핑크 샴페인 요것도 창 종류인데 요것도 핑크핑크하게 아주 물이 적색으로 잘 들었었는데 요즘에 장마가 있는 바람에 조금 물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분갈이 한 거 한번 예쁘게 보여드리고 나서 요 창 종류 아이들을요 옥상에다가 달달 구워서 여러분께 또 가을쯤에 달달 구워서 더 예쁘게 물들은 모습도 더 예쁘게 모아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것처럼 이렇게 요것도 지금 처음에 올 때보다 조금 물이 빠졌어요. 요것처럼 이렇게 모아 색감도 예쁘게 손톱도 아주 새까맣게 물이 들게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예쁜 손톱이 예쁘게 진하게 물들은 요 로제도 소개시켜 드렸고 로제 그다음에 요거는 레이디스 핑거 루돌프 핑크 샴페인입니다. 핑크 샴페인 요거는 원종 에본이에요. 요즘 새로 들어온 아이들을 보니까 예전에 들여왔던 아이들이 별로 눈에 안 보이네요. 그래도 예전에 들여왔던 아이들도 참 예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창 종류의 아이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창 종류가 참으로 많아요. 이름도 많고 뭐 원종 마리아, 원종 자라고사, 멕시코 마리아, 야생 콜로라타, 샴페인, 독일 샴페인 뭐 여러 가지 창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 헷갈리지만 어쨌든 창 종류는 이렇게 저희에게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저희 집 창 종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창 종류 예쁜 분의 분갈이 한 모습 보시면서 힐링 하시고요. 휴가 가신 분들은 휴가 가신 분들대로 시원하게 보내시고 또 집에 계신 분은 집에서 뭐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 쏘이면서 이렇게 더울 때는요. 될 수 있으면 일도 좀 손에 놓으시고 좀 쉬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움이 가득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